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참 광장인 우리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이 당사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밑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을 못 하고 왔는데. 네네. 이러고 있어서 뭐라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뭔 죄가 있다고, 네, 이렇게 당사 앞에 나와서 이래야 하는 건지. 또 방금 제가 들어보니까 당 국회의원이나 지도부에서 한 명도 안 나왔다면서요? 네, 의원님이 처음 나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유, 참. 그래서 푸샷 적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참 지지자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도 국회의원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좀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개혁과 민생을 동시 추진해 달라 그건데, 현재 민주당 분위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아니, 우선 개혁과 민생이 한몸 공동체예요. 그렇죠. 민생 개혁 그러잖아요. 민생이 국민의 생활이거든요. 네. 국민의 생활, 민생을 보살피려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미비한 법, 그리고 잘못된 법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면, 네,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서 개혁을 해야 되냐. 민생 개혁. 민생개혁에는 검찰개혁도 있고 언론개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민생이다, 개혁이다 이것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종원 그러면, 네, 이 씨를 먼저 해냐 종원 씨를 먼저 해야 되냐.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종원이잖아요. 네. 저는 정청래거든요. 그러면, 네, 정 씨부터 내세워야 되냐 청래 씨부터 내세워야 되냐.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네. 민생개혁 이 떨어진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국어 문법에도 안 맞다. 일단 언론에서 민생과 개혁을 마치 대립적인 관계 같이 만들어 놓은 언론 프레임 같아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언론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말은 별로 뭐 귀담아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보면 4월 7일 재보궐선거도 언론의 폭탄에 의해서 뭔가, 네, 왜곡된 것도 많았거든요. 네네. 네.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 때, 제가 그때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이 동지. 있잖아요. 보궐선거 우리 졌어요. 우리 함께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기는 선거 함께 이기는 거죠. 총선, 네, 때 함께 이겼고. 네. 그렇다면 당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당사 앞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떠나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저부터도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나의 편이었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이송현 중앙지검장 당하는 거 봐도 그렇고. 민주당원들 좀 항의 좀 하시고 하라고 국민들 요구가 좀 많습니다. 네. 참 저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우연히 앉았다가, 네, 또 눈총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오히려 걱정돼요. 너무나 당연한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여기를 마치 강경 지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자리인데, 또 정청래 의원님이 혹시 조진경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상한 의원 취급받을까 봐 저는 사실 의원님이 더 걱정. 아니, 조중동은 뭐 이골이 났어요. 괜찮아요. 제가 한 20년 동안 조중동하고는 뭐 상대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렇고 그걸 떠나서, 네, 어쨌든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최고의
스카이에서 네. 그런 발언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에게 한번 나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용민 의원도 한번 나오셔서 네. 또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어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나오죠 그건. 이수진 의원? 네. 아 이수진 의원이 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성윤 중앙지검장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을 안 지켜주면 민주당을 위해서 누가 일합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그분이 꼭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김학의 해외 도피성 불법 출국 이거 막은 사람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의원님 표현이 참 절묘했습니다. 아 산불? 네. 네. 산불 났길래 산불을 껐는데 왜 절차 산불 끄는데 절차 지키지 않았냐.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표현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해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저랑 안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정청래 의원님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예. 차에서 저기서 내려가지고 차 좀 저기 가 있으라고. 굉장히 원래 이렇게 당황하시지 않는데 의원님이 지금 눈빛을 제가 보니까요. 저희는 사실 눈빛만 봐도 아는다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되게 미안해하는 네. 마음이 있으시고요. 저쪽 식당 가고 있었거든요. 네. 의원님 또 눈이 갑자기 충혈해지는데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박정생 저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분이 네. 문자를 했는데 네. 제 핸드폰이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082 뭐 외국 번호 써 있어가지고 곽동수 이렇게 안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그걸 보니까 언제 출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기회에 정청래 TV 관계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방에서 왠지 모르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정청래 TV에서. 아 제가 차단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랬나요? 하여간 아니 그래서 한참 후에 봤는데 좀 속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곽동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곽동수를 안 뜨고 뭐 002 뭐 이런 거 떠 있으면 아, 이름이 안 떠요. 아유, 근데 이제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유. 못 봐요 잘. 한 번 나갔다 이렇게 얼굴 뺐는데요. 한번 나갈게요. 네. 아니 보니까 괜히 찔려가지고 네. 문자 씹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법사위원회 아, 오늘 얘기 보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간사로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 백혜련 네. 의원이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자리 내려놓고 네. 간사를 옮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임이든 사실상 간사가 실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된 것을 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자리고 실제로 실제 권한은 간사한테 다 있다고 보는 거죠. 박주민 의원 똑바로 해. 의원님 혹시 외통위원장 간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네. 외통위원장 후임 정청래 네네. 이렇게 퀘션마크 물음표 예. 있어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예, 직접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좀 화가 나가지고 예. 링크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안 한다. 아, 안 한다. 그랬더니 예. 아, 그냥 내리는 게 좋겠다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내렸어요. 네. 10분 동안 떠 있었거든요. 밤중에. 네, 제가 그 10분 사이에 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전화와가지고 막 묻더라고요. 왜 안 한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아, 내 맘이지. 뭘 왜 내가 너네 회사에 내 마음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야. 그리고 끊었어요. 네. 의원님, 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시는데, 네. 민주당 개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일정이라도 좀 알고 싶다. 방향성이라도 좀 알고 싶다. 그러는데, 이걸 물론 정청래 의원님 뭐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핵심 의원이잖아, 근데. 그쵸. 네. 보이지 않는 네, 핵심 네,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날은 제가 볼 때는 6월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선 국면이고 네. 물론 민생 그리고 개혁 뭐 부동산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과 민생은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어떤 개혁이라도 좀 언론이건 검찰이든 뭐 좀 로드맵이라도 좀 방향성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의총에서 발언을 했고 페이스북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개혁이라는 말은 이념적 언어가 아니다. 보수도 개혁하자 그러면 보수개혁, 진보도 개혁하자 그러면 진보개혁이에요. 개혁은 잘못된 거 고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못돼 있으니까 법안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 내는 모든 개정안은 다 개혁 입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고치는 것 중에 하나, 검찰도 고쳐야 되고 언론도 고쳐야 되고 예를 들면 부동산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 다들 뒤에다가 그냥 개혁 붙이면 돼요. 이종원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종원 개혁이에요. 곽동수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곽동수 개혁이죠. 그럼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신 우일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워지자.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개혁을 해야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문자를 가지고 자꾸 떨려요. 몸이 진동이라 가지고. 지금은 조중동이 세웠던 프레임이 예. 개혁을 하게 되면 민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두 개를 서로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로 몰고 가고, 민생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민생 개혁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 이 슬로건을 이종원 PD가 정했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도 또 통화했었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둘이 전화는 자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민생과 개혁 이 왜 따로 가냐? 그렇죠. 개혁 없이 민생 없다. 민생을 잘 구별하면 개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민생과 개혁은 한 글자다. 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원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거 얼마나 흐뭇한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김어준은 업어서 키웠고 이종원은 엎어서 키웠어요. 엎어놓고. 근데 엎어놓고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식사 가시다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한데 네. 다른 의원들도 이 당사에 자주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거의 안 오죠. 당사보다는 이제 주로 의원회관에 주로 있는데 당사에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네. 좀 모시겠죠. 제가 김용민 지금 전화할까요? 이수진 전화할까요? 지금은 저희가 현장이니까 네. 전화 연결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다음 주도 하니까 다음 주에 좀 모셔주세요. 아, 다음 주 돼요? 네, 저희 계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김용민하고 이수진하고 의원님 셋이 앉아서 시간 맞춰서 같이 한번 올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했다가 떨어졌다가 했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진검다리 의원인데 국회의원을 하면 세비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네. 여러분들은 뭐 당비 내고 후원금 내면서 누구한테 월급 받지도 않으면서 참 왜 이럴까, 참 안 됐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불쌍하고 안 됐다. 그래도 저희는 지금 개혁이라는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게 나와 있을 때 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요번에 또다시 이성윤 지검장 얘기하면서 조국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 있는 회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시니까 국회에서 정말 많이 잘 이끌어주시고 네. 네. 좀 잘 될 수 있게 끌어주십시오. 네네. 그 조국 장관님은 제가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고마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없었으면 그 모진 기간 어떻게 보탰을까. 그리고 특히 시사타파 이 개혁군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종원 아냐고 물어봤더니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알죠. 밥을 몇 번 먹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우리 네. 종원이도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거북이에요. 네, 의원님.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이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누구보다도 우리 촛불시민들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요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일 때도 2019년에는 정청래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아니셨어요.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광장에 늘 시민들과 함께 해주시는 정청래 의원님만큼 다른 의원님들도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좋은 말 하나 생각났어요. 이 시대의 참 네. 명언인. 우리가 2016년, 17년 탄핵 촛불을 들었을 때, 전국에서 촛불이 팔을 타오를 때,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문법과 광장의 문법은 다르다. 그 얘기는 촛불을 들었어도 우리는 탄핵하기 어렵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의 반대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광장의 힘만큼 여의도가 움직인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몸짓, 이런 행동, 이런 것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국회도 움직이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작은 광장이거든요. 광장의 힘만큼 여의도는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안하지만 계속 좀 더 해주세요. 네. 난 한 번도 여러분들 여의도가 광장을 이끈 적은 없어요. 늘 촛불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가 움직였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의원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녁 뭐 드시러 가려고 그랬어요? 저요? 네. 정어리 쌈밥. 정어리 쌈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네. 가장 값이 싼데 네. 가장 맛있어요 저한테 제 입으로는. 네 원래 그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원 저희 가장 그러면 막 싫다고 그래요. 근데 어거지 이제 끌고 다니는데 네. 그 최영호 의원이 지나갈 텐데 나랑 같이 약속했는데. 아 최영호 의원님. 네. 네. 지나가면 잡으세요. 네. 네. 아이 그, 네. 괜찮습니다. 아이,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